236번. 자, 앞에 거 제곱하기 뒤에 거 제곱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앞에 거 제곱. x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9.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제곱. 9x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기 4. 자, 빼기. 앞에 거 제곱. 25.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러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전결합시다. 는. 전결 싹다 해야 되네. 지금, 전결하고 인수분해를 해야 될것 같죠.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x 4제곱 플러스 2x 3제곱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x 제곱하고, 요거 26이잖아요. 그죠? 이거 13이니까, 마이너스 13. 또 정리를 하나 더 해야 되네. x 4제곱 플러스 2 x 3제곱 플러스 10 x 제곱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물론 이쪽 여기를 정결을 해도 되지만은 이거를 정결을 해도 되지만은 우리 이거를 조리제법 써봅시다. 그러면은 1, 2, 10, x가 없죠? 그럼 0, 그럼 마이너스 13이 되죠. 자, 그러면은 써봅시다. 이거 쫙 해갖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1 하게 되면 1, 1은 1, 3, 3, 14. 아, 1 하면 되겠네, 그죠? 1. 1, 1은 1, 3. 1, 3은 3, 13. 그럼 이게 13이 되고, 13이 되죠. 13이 되면 0이 되죠. 그럼 만들어 봅시다. x 세제곱 3이, 꼴이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건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죠? x 마이너스 1로 될 거고, 그 다음 저거는 x 3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13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는 1이 되고 B는 13이 됩니다. 13이 됩니다. A 더하기 B, 14가 됩니다.